네, 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부터 전할 텐데요. 인텔이 어닝쇼크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장중한때 9%까지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지난 4분기 판매량과 매출 그리고 순이익 등 모든 방면에서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23년도 1분기 그리고 연간 전망치까지도 더 악화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PC 반도체칩 판매량이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크게 확장됐었던 개인 컴퓨터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한 건데요.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는 1990년대 PC 시장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가장 가파르게 축소한 분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역풍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따라서 인텔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시장 환경을 예상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요약하자면 인텔의 22년도는 무척 어려웠고 23년도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닝쇼크와 함께 이번 분기는 더 실망스러울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인텔인데요. 관련 소식 주의 깊게 살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관련 소식을 보겠습니다. 쉐브론은 실적과는 다소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적이 기록적이었던 데 비해서 주가는 장중한때 5%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먼저 실적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쉐브론의 4분기 매출은 전망보다 높았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45조 원에 달한 건데요.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21년도 연간 순이익과 비교해서는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수혜를 입었다 이런 풀이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현재 쉐브론의 현금 흐름은 무척이나 여유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는 이 기업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모습입니다. 쉐브론의 경우에는 앞으로 몇 년간 이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백악관은 원유 생산을 증가시켜서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에 현금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경영진과 소수 부유한 주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분석을 한 건데요. 시장은 실적보다는 이 같은 이견 차이에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평가인데요. 쉐브론을 시작으로 내일은 엑소모빌의 실적을 또 공개합니다. 해당 소식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의 실적 발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장중한때 10.5%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실적보다는 배당 소식에 시장은 눈을 더 돌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아멕스의 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를 하회했지만 22년도 전체로 봤을 때는 연간 매출 성장률이 25%에 달하면서 가이던스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멕스는 이 개인 소비자와 사업자 할 것 없이 여행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더해서 소비자들의 기타 지출도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분기 배당률을 주당 60센트로 현재보다 15%가량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멕스는 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도 현재 기업이 더 좋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쟁사인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23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우려와 감원 칼바람에도 직원을 늘리기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치폴레인데요. 식단 근무자를 현재보다 15% 증원하기 위해서 15,000명가량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가장 바쁜 이 성수기를 앞두고 나온 발표인데요. 신규 매장도 최대 285곳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폴레는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매출과 주당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7%가량 올랐는데요. 웰스파고는 팬데믹 이후 최고의 승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을 하고 목표가도 $18,000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기술 기업들은 연일 구조조정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스타트업 그리고 서비스업은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체폴레뿐만 아니라 모더나와 에어버스 등 이 직원을 증원하기로 한 기업들도 있다는 사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입니다.